무슨 말야? 아까부터 존나 악성 채팅만 치네. 또 저예요? 그건 맞아. 너가 사과해라. 알아서 줘라. 왜 오늘 펭크 인기글 네가 몇 개 올랐는지. 억지버린 점중님 별풍선 걸음에 감사합니다. 너 때문이야. 닉네임 바꿔라 개새끼야. 읍지버린 점중 내가 언제 버렸어. 읍지야 돌아와. 아주 결정을 위기 때가리가 하는 거지만 내가 보기엔 가능해.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용할게요.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. 우리 이제 내려오자. 형 부탁할게. 이 세계 욕풍 빌드는 기깔나네. 그게 아니라 난 의지를 최대한 나는 나도 그 민심에 따라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조종해서 저는 꼬똑아씨처럼 움직인 거잖아요. 시나인 족구형 1인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. 점중아 근데 네가 인정하면 뭐 어쩔 건데 시벌러마.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형님. 저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정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. 목이 타네. 와 이색이 또 풀캠에 30개 소통하고 있네. 아 너는 씨발. 아 너는 이 나쁜 놈아. 나는 약공중이님 별풍선 100개. 왜 내가 이렇게 소통할 때마다 와서 그 자꾸 그런 멘트를 치는 거야 유야. 왜 제가 이렇게 전자게이지 받으면서 소통할 때마다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. 아니 안 보면 되잖아요. 윤중아 근데 너 여유 중이야. 아니 아니야 살쪄서 그냥 그런 거지. 여유 중 아니야. 아 봉빵이 형님들 안녕하세요. 별풍선 500개. 어 그래 500개. 스타는 지은 니은 못하면서 별은 꾸역꾸역 쳐봤고 살찐 거 봐라 쓰레기 새끼. 별조 지 살리면 방송 도방에서 같이 풍 빨 거지. 그게 무슨 말이야. 파이가 복귀하고 우치가 살리면 방송을 도방에서 내가 거기서 풍을 빨아버린다고? 그런 파렴치한 새끼가 있었어? 나 그런 짓 안 해. 뭘 도방을 해가지고 뭐 풍을 빤다.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내가 내 방송하면서 풍선 받는 거지. 내가 언제 그랬어. 보성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. 아 저 새끼 또 왔네. 아 별플래너 10년아 아직도 수금하고 있냐 키읔키읔. 대단한 세균에 30개로 한 몇천 빨았을 듯. 내일 염석대나 응원해줘라 꽁중아. 아 이 새끼 또 왔네 씨발라. 자 우선 엔트리 좀 잠깐만 볼게요. 그 뭐 그 대신 떴다니까 대학대전. 주람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. 풍플래너 징배 있을 때 징배 화면 틀고 요풍 빨아당김. 내일 족구 방송에서 욱지 살리고 골드윈 슛 할 때 쥐새끼처럼 켜서 욱지 내가 살린다 했잖아 하면서 수금할 듯. 어 깔끔하다 애들이. 알아서 줘라. 이색이 골드는 전나게 못 자면서 뭐라고? 골드는 이영호급이라니까 키읔키읔. 이색이 내일 욱지 살리고 지은 이은 거만한 표정으로 또 별풍 빨고 상상하니까 귀싸대기 마렵다 이은.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. 파이한테 2만 개 채우라고. 아빠 쓰는 클래스 역시 대단하다. 아 나 씨발 무슨 뭐 멘트 좀 말 좀 하려 그러면 씨발 이거 뭐 좀 말도 안 되는 상상으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씨발 뭐 3천 원씩 쓰면서 자꾸 똑 같은 소리 하는 거야. 이 새끼는 카테고리만 쓰다고 스타를 안 하네? 야 이 씨. 아니 이제 30개인. 아 지금 전자기지 형님 잠깐 30개 설정했어요. 형님 놀라지 마세요. 또 그거 가지고 또 뭐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. 또 존나게 치팅 치고 있지 걸량 점중. 점중이가 얼마나 지독하냐면 홍이랑 생일 때 풍선 대신 빅뷰로 때웠지. 어? 점중이 빌드 목장 닫고 전자녀 단가 30개 빌드 짜는 건 총장 지존급이다. 잠깐은 무슨 이색이 3일 내내 30개로 수풍 지은 이은 안에 10개로 낮춰라고 했다. 유형님 프레쉬 자일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. 잠깐이 3일이야? 잠깐이 도대체 얼마나 긴 거야? 알아서 줘라. 자 우선 고객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내리지 않습니다. 그럼 이용하... 너 이렇게 쫄보였냐? 아... 말 무슨 말을... 자 그... 아까 파이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시나인 쿵끼리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. 결국 돈중이 홍이랑 때문에 연보 욕하고 홍이랑 은생일 퀵뷰 준 거야? 아... 꽁꽁얼었네님 별풍선 33개 감사합니다. 근데 이점탱이 형님은? 왜 항상 화나 있나요? 그리고 왜 항상 풍이 터지고 있나요? 30개 1도 안 아깝노 맛있어. 형님들 지금부터 쏘지 마세요. 그래. 내리면 쏘세요. 알아서 줘라. 그런데 이 새끼 남캠인가요? 얼굴도 못생긴 새끼가 왜 이렇게 잘 봤나요? 2박 3일 동안 별만 파네 시발년아.
세링비님 별풍선 30개 감사. 진짜 생긴 건 왕눈이 투투처럼 생겨서 가만 앉아서 리액션 없이 돈만 버네 풍플래너. 야 늘꼬야, 너가 안 쓰면 나도 안 벌잖아. 진짜 20세기 철염 중환이었으면 그냥 지금 고도중급인데. 아 나 씨발년이 진짜 내가 방송 나 스타하면서 혼자 컸어 이 개새끼야. 근데 이미 70... 현장에는 고대기 기자입니다. 뭐 고도중급한테 나 빠진 새끼랑 비교해.